보시는 대로 놀랍게도 운전자가 없습니다. 항상 운전에 신경을 쓰지 않고도 웬만한 것은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해준다든지. 다니던 회사에서 부도가 났어요. 거의 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한 거죠. 제자 입장에서 뿌듯하기도 하고요. 그 사람들 그 추억을 다시 되살려준 거잖아요. 준비할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했었던 하루거든요. 밤잠을 안 자고도 할 정도로 신이 나서도 했어요. 이 수신에 따라서 정리가 딱 됐었을 때 그럴 때 참 난 대인이 되는 거예요.